있습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변화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변화표는 영어로 accidentals라고 불립니다. 변화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음악의 전체적인 조성을 알려주는 조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보에서 각 마디에 한 음만 골라서 조성을 바꿔주는 임시표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변화표의 종류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샵입니다. 한글로는 울림표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샵이라고 불립니다. 이 음은 원음을 반음 높이는 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시는 플랫인데요. 한글로는 내림표라고 불리고요. 영어로는 플랫입니다. 이 보표는 한 음을 반음 낮춰주는 변화표입니다. 세 번째 변화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악보에서는 이렇게 표기되지만 쉽게 X자로 표시하는 한글말로는 겹올림표라고 불리는 변화표입니다. 영어로는 더블샵이라고 불립니다. 이 변화표는 반음을 두 번 올리는 변화표입니다. 따라서 반음을 두 번 올리기 때문에 온음을 한 번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겹올림표가 있으니 겹내림표도 있어야겠죠? 겹올림표가 더블샵이라고 불렸다면 겹내림표는 더블플랫이라고 불립니다. 겹올림표가 반음을 두 번 올렸던 것과 같이 겹내림표는 반음을 두 번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온음을 한 번 내려주는 역할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변화표는 앞에 나왔던 네 가지의 모든 변화표들을 무효화시켜주는 제자리표입니다. 한글로는 제자리표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내추럴이라고 불립니다. 이 내추럴은 조표나 임시표에 의한 변화를 모두 해체하여 원음으로 되돌려주는 표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든 변화표들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변화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